하고 있고요. 양팀의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 울산 시민 한상훈의 왼발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아, 있어요? 뒤쪽으로 네. 그대로 넘어갑니다. 자, 지난 라운드에서도 이 한상훈 선수가 이 부산교통공사의 세트피스에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파고들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도 뺏어냈어요. 자, 먼 거리입니다. 자, 최용우입니다. 자, 두 명 사이 최용우입니다. 박사주 최용우. 들어왔습니다. 최용우, 최용우. 아, 네. 여전히 최용우 슛! 자, 수비에 막혔습니다. 자, 지금은 최용우 선수의 자, 가운데로 공을 연결을 해줬고요. 전방으로 길게 최용우 쪽입니다. 최용우 좋은 자, 터치. 좋은 최용우입니다. 터치입니다. 최용우입니다. 최용우 박사 쪽. 최용우. 최용우. 자, 최용우 한번 접고 뒤쪽으로. 자, 뒤에 있는데요. 아, 네. 아, 정말 이번에는 패스가 약. 이 부산교통공사의 최정용 선수 그 위치에 그대로 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양우가 박스 안쪽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박진포입니다. 자, 박진포. 자, 그대로 공격권은 부산 이내 또 부산교통공사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희성의 크로스. 박스 안쪽 자, 자 있는데요 뒤쪽. 때립니다 자, 막힙니다 어! 자, 자 높아졌는데요 네 최용우 슛 자 네 하지만 아 반칙의 선언이 됐나요 그 전에 주심의 휘슬이 먼저 울렸습니다 자 최용우 선수의 두 경기 연속골이 나올 수 있었는데 우선 반칙의 선언이 됐습니다 네 앞선 상황을 잡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희성의 크로스 박스 안쪽 자 있는데요 뒤쪽. 때립니다. 자, 막힙니다. 허! 자, 자 높아졌는데요. 네. 네. 최용우 슛. 자, 아, 네. 하지만 아 반칙의 선언이 됐나요? 그 전에 주실이 이 두 팀의 수준 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자 재밌는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최용우 쪽으로 자, 한 번에 연결이 됐어요. 또 한 번 최용우 슛. 골대를 맞았습니다. 최용우입니다. 아, 최용우가 이번에도 뒷공간. 두 팀의 수준 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자 재밌는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최용우 쪽으로 자, 한 번에 연결이 됐어요. 또 한 번 최용우 슈트! 슈트들이 오늘 수중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롱볼에 세컨볼에 집중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한 번에 연결이 됐습니다. 슈트! 네. 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세컨볼 굉장히 집중력 있게 가져가 봤던 울산시민축구단이었는데 아, 마지막 순간 태클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자, 계속되는 공격 일단 공격 숫자가 많은 이 상황에서 울산시민축구단은 일단 결정을 지어야 합니다 자 그 정면입니다 그대로 슈팅 네. 벗어납니다 자 울산시민축구단도 오랜만에 또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조해찬 선수입니다 네 조해찬 선수가 오랜만에 중앙으로 위치하면서 축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곽성찬 두 명 사이 최용우 자, 다시 한번 곽성찬입니다 곽성찬 자, 슈팅 곽성찬! 네. 벗어납니다 곽성찬! 자, 방금과 같은 상황도 이 앞쪽에서 최용우 선수와의 연계 플레이 만약에 실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치명타일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해찬이 달려갑니다. 그대로 공을 뒤로 흘려줬고요. 먼 거리 슛! 슛! 네. 자, 벽 맞고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지금은 벽을 살짝 넘기려는 김한성의 슈팅이었는데 또 이런 공이... 조해찬이 달려갑니다. 그대로 공을 뒤로 흘려줬고요. 먼 자, 거리 슛! 슛! 네. 자, 벽 맞고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지금은 벽을 살짝 지나갈 수 있겠는데 그 상황에서는 더 감독들의 지략 싸움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과 부산교통공사 0대0으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어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0대0 정말 또 하프타임의 감독들의 지략 싸움이 또 굉장히 강조가 될 수 있는 후반전을 맞고 있는데 또 이 경기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해 맞고 말았습니다. 네. 또 공간 패스를 때려놨고요. 김희성 자, 박사 쪽에 아, 힘없이 굴러갑니다. 아, 지금은 크로스가 훨씬 뒤쪽으로 왔기 때문에 자, 최용우가 이강욱에게 이강욱 자, 빠져나왔어요. 버텨내면서 공을 살려냈습니다. 크로스 올려줍니다. 뒤쪽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전히 공격권을 계속해서 슈팅 막아냅니다. 네. 자, 곽성찬의 슈팅도 가로막혔고요.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여전히 박스 안쪽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정말 한상훈 선수의 벼락 같은 슈팅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자, 그게 또 무의로 도가 이강욱에게 이강욱 자, 빠져나왔어요. 버텨내면서 공을 살려냈습니다. 크로스 올려줍니다. 자, 뒤쪽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전히 공격권을 계속해서 슈팅 막아냅니다. 네. 자, 곽성찬의 슈팅도 가로막혔고요.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여전히 박스 안쪽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받아놨고
공을 지켜냈습니다. 자, 김희성 가운데로 연결. 중앙쪽에 있습니다. 곽성찬. 곽성찬 오른쪽 이강욱입니다. 이강욱 박스 안쪽 붙여줍니다. 자, 최용호. 네. 자, 최용호의 아크로바틱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 정말 경주 카반이 그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는데, 아, 최용호 선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바이시클 킥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강욱 선수의 크로스가 뒤쪽으로 잘 받아놨고 공을 지켜냈습니다. 자, 김희성 가운데로 연결. 쪽에 있습니다. 곽성찬. 곽성찬 오른쪽 이강욱입니다. 이강욱 박스 안쪽 붙여줍니다. 자, 최용호. 네. 자, 최용호의 아크로바틱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 계속 정말 수행하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왼쪽에서 움직임을 보였다가 오른쪽. 아, 지금은 네. 또 최용호 선수의 슈팅이 나왔네요. 자, 지금도 크로스가 나름대로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아, 최용호 선수 끊어냈어요. 가운데 곽성찬. 자, 잡았습니다. 최용호, 최용호! 자, 최용호의 슈팅. 아, 지금은 곽성찬 규모가 맞춰질 때쯤 원부터 세븐까지 그 시스템이 완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스 안쪽인데요. 최용호입니다. 자, 최용호 등짐에서. 자, 최용호. 여기서. 자,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최용호가 계속해서 이 상대 수비진들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아, 본인도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자, 원터치로 최용호. 다시 한번 곽성찬입니다. 네. 앞쪽에 뛰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자, 끌고 올라오는데요. 곽성찬. 곽성찬 오른쪽 이강욱. 이강욱. 이강욱 크로스. 아, 김희성입니다. 사치골 부산교통공사. 이강욱의 크로스가 드디어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교체에 들어온 김희성이 뒷발로 센스있게 돌려놓으면서 결국 울산시민축구단의 골문을 제쳐버리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종. 자, 원터치로 최용호. 다시 한번 곽성찬입니다. 네. 앞쪽에 뛰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자, 끌고 올라오는데요. 곽성찬. 곽성찬 오른쪽 이강욱. 이강욱. 이강욱 크로스. 아, 성입니다. 선취골 부산교통공사. 이강욱의 크로스가 드디어 빛을 발합니다. 이 김희성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김기화 선택이 주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전방으로 찔러줬고요. 아, 네. 자, 양 팀이 조금씩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박진포 선수가 결과론적으로 박동희가 살려내면서 뒤쪽으로 다시 한번 박동희. 앞쪽으로 아, 연결을 해줬습니다. 박사 쪽에서 벗어납니다. 네. 자,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던 볼포트를 태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짧은 패스. 자, 좋습니다. 자, 김태훈입니다. 안쪽으로 열어줍니다. 잘 빠졌어요. 자, 정태수입니다. 정태수. 자, 먼저 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끝까지 따라갔던 수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아, 바로 우리 옆 동네에 축구장, 축구팀이 있거든요. 많이들 보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빨리 이 코로나19라는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자, 네. 자, 지금은 좋은 터치 이후에 슈팅까지 가져가 봤습니다. 자, 지금은 김동윤 선수였는데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자, 어쨌든 지금 길게 단순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자, 이 선수를 계속해서 활용을 해야겠죠. 네. 밀어냈고요. 자, 지금은 곽성찬이 정말 영리하게 잘 밀어냈습니다. 네, 정태수가 폴 쪽으로 붙여줍니다. 아, 세컨 볼. 자, 뒤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대. 여전히 박스 안쪽. 자, 찍어줍니다. 뒤쪽. 자, 뒤쪽. 다시 한번 슈팅. 아, 이거 탐방합니다. 자, 여전히 박스 안쪽 붙여줍니다. 자, 공격 이어집니다. 자, 그대로 때립니다. 아, 네. 자, 계속 되는 공격. 밀어내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자, 지금 총공세거든요. 이 상황에서 뭔가 해결을 해줘야 하는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지금은 약간의 좀 위협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네. 자, 끝까지 전방 압박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네, 부산교통공사인데요. 자, 이렇게 양팀의 2라운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과 부산교통공사의 경기는 부산교통공사가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또 한번 울산시민축구단의 K3리그 첫승 도전기는 다음 라운드로 미뤄야 하겠고, 사실 초반에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울산시민축구단이 이 중앙에서의 센터백 좋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잘 버텨내는데, 부산교통공사의 이강욱으로 시작된 공격, 김희성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소중한 시즌 첫승을 얻어낸 부산교통공사입니다.